어? 왜 안 되지? 안녕하세요. 예쁜 쓰레기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캔 압축기를 만들어 볼 건데, 작년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캔 수거율이 80% 이상인데 비하여 재활용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알루미늄 캔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재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캔을 압축해서 버리면 캔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 재활용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캔 압축기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녁에 맥주를 한 캔씩 마시는 것을 즐기는데, 맥주캔의 부피가 크다 보니 자주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캔 압축기를 만들면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자주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야, 그냥 술을 끊으면 되잖아. 그리고 오늘은 환경의 날이니까 친환경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는. 나무로 만든 캔 압축기를 찾다 보니 해외 목공 유튜버들이 만든 캔 크러셔가 있어서 이걸 보고 만들어 보는데, 막상 만들어 보면 영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기고 대충 작업을 끝내는 바람에 저도 만들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건 네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여하튼 제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만드는지 한번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든 캔 크러셔들은 보통 벽에 고정하여 지렛대 원리를 적용한 레버를 당겨 알루미늄 캔을 수직으로 눌러 캔을 찌그러뜨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르는 판이 수평으로 일정한 힘을 받으면서 내려가야 하는데, 누르는 판의 좌우측 축만으로는 수평이 되지 않고 앞쪽이나 뒤쪽으로 눌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누르는 판은 잘못된 것이기에 나중에 다시 만들 겁니다. 저는 PT병도 압축하기 위해 박스 밑판에 PT병 뚜껑보다 조금 크게 구멍을 뚫은 후 목공용 접착제와 나사못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박스를 조립합니다. 외형적으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장식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지렛대 레버를 연결하여 줍니다. 지렛대 레버를 박스에 고정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데, 누르는 판 좌우측 요철이 사각형이라 레일홈 안쪽에서 자꾸 걸림으로, 저는 누르는 판 좌우측 요철을 자르고 여기에 롤러 바퀴를 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해결을 했으니 일단 지렛대 레버를 박스에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최종 테스트로 알루미늄 캔을 박스에 넣고 레버를 당겨보지만 이번에는 누르는 판이 회전하면서 연결축이 뒷판에 닿아 눌러지지가 않아 누르는 판을 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뒷판과 접촉하는 부분에도 롤러 바퀴를 달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한번 눕혀서 테스트 해보았지만 눕혀서는 힘 전달이 잘 되지 않네요.
어찌됐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원래 벽에 붙여 사용하는 거니까 벽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벽에 고정해서 사용하면 확실히 힘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캔 압축기 만들지 마세요. 그냥 사서 쓰세요. 제발. 그리고 집에선 벽에 고정할 수 없기에 오늘은 안 가져가렵니다. 뭐야? 환경이나 쓰레기 만든 거야?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